베리의 헬로 토이 가라 에반 슝. 오늘은 산속에서 레이싱 연습이다. 슝. 레이싱 연습을 많이 하다 보니까 컨트롤러가 많이 상한 것 같아. 그래도 나한테 이게 딱이야. 가라. 좋아. 슝슝 슝. 어떡해! 내 하나뿐인 컨트롤러! 나 이제 앨범 어떻게 조종하지? 어떡해! 펑! 엄마야! 누구세요? 에반이랑 좀 닮은 것 같은데? 난 이 산을 지키는 산신령이다. 여기서 왜 슬퍼하고 있느냐? 아니, 산신령님, 제가 하나뿐인 컨트롤러를 물웅덩이에 빠졌습니다. 앞으로 에반을 어떻게 조종하면 될까요? 그래? 그거 참 안타깝게 됐구나. 그럼 내가 그 컨트롤러를 찾아주마. 이 메카드알 레이더가 너의 컨트롤러냐? 우와, 진짜 메카드 레이더라니. 갖고 싶다. 아닙니다. 제 컨트롤러는 화면이 없을 뿐더러 새 것도 아닙니다. 그렇다면 이 메카드알 컨트롤러가 네 컨트롤러냐? 내 거보다 더 새 거다. 아닙니다. 제 컨트롤러는 그렇게 새 거가 아니고 헐고 낡아빠진 컨트롤러입니다. 아, 그럼 잠시만. 그럼 이 낡은 컨트롤러가 너의 컨트롤러냐? 네, 그게 제 컨트롤러입니다. 찾아주셔서 정말 감사해요. 오, 너는 참 착하고 정직하구나. 내가 상으로 메카드알 레이더와 새 메카드알 컨트롤러를 모두 줄 테니 앞으로도 착하고 정직하게 살거라. 자, 자, 가져가거라. 오, 에반을 닮으신 산신령님, 정말 정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너무 좋아. 헬로 친구들, 베리예요. 드디어 베리에게도 짠! 메카드알 레이더가 생겼어요. 선택받은 테이머한테만 주는 메카니몰, 아니 메카드알 레이더. 너무너무 좋아요. 이야, 그럼 나도 앞으로 메카드알 레이더로 조종되는 거야. 이제 나 에반의 폼이 살겠군. 그럼 에반, 메카드알 레이더로 한번 조종해볼까? 친구들, 그럼 메카드알 레이더를 한번 살펴보러 가볼까요? 슝슝! 자, 먼저 상자를 살펴보면 메카드알 레이더, 컨트롤러 겸용 메카드알 도감 게임기. 친구들, 놀라지 말아요. 이게 컨트롤러도 되고요, 메카드랑 터닝카 도감도 되고요, 게임기도 돼요. 터닝카 조종이 가능한 컨트롤러 기능과 카드 인식 기능을 갖춘 최첨단 도감. 우리 그 만화에서 나찬이 메카 캐치! 해가지고 이 메카드 레이더에 카드를 읽잖아요. 그게 된다는 거예요. 너무너무 신기해. 짠! 뒤를 보면은 터닝카 조종하는 거와 도감 모드, 게임 모드 똑같은 게 써있어요. 그럼 상자를 뜯어볼까요? 상자를 뜯어보면 터닝 메카드 R 레이더, 메카드 R 카드 3장, 그리고 놀이 방법 설명서가 있어요. 한번 좀 살펴볼까요, 친구들? 카드 등록하는 것도 나와 있고요, 카드 등록 방법, 터닝카 조종, 도감, 메카드 도감 이런 게 다 나와 있어요. 먼저 메카드 R 레이더 버튼 먼저 설명해 줄게요. 상하 버튼, 좌우 버튼, 지금 그리고 여기에는 스티커가 붙여져 있는데요, 이걸 떼야 돼요. 슝. 그리고 이게 M 버튼, 여기는 LED. 뒤로 짠 보면 여기가 카드 스캐너예요. 카드를 일로 스캔하는 거예요. 한번 켜볼게요. 오! 메카드 R! 오! 노래 소리 좋고. 친구들, 지금 메카드 레이더에 나오는 화면을 베리가 더 자세히 보여주기 위해서 짠! 카메라를 가지고 왔습니다. 이 앞에서 하는 거 보여줄게요. 자, M 버튼을 누르면 오, 여기에 지금 반짝반짝 들어와요. 오! 음악 완전 신나는데요, 친구들? 여기 보면 터닝카 조종, 도감, 게임 모드, 환경 설정이 있는데요. 먼저
에반이 조종이 잘 되는지 한번 시험을 해봐야겠죠? 신기한데요? 와, 이렇게 조종할 때마다 여기에 앞으로 가는지 뒤로 가는지 옆으로 가는지 다 나와요. 오, 기분 탓인가? 컨트롤러보다 더 잘 되는 것 같아. 자, 일단 조종은 통과. 여기에 이렇게 미세 조종하는 것까지 다 있어요. 두 번째는 도감. 오호, 메카드 도감이랑 터닝카 도감이 두 가지가 이렇게 있네요. 그러면은 메카드 도감. 여기에서 1페이지부터 11페이지까지 있는데 한 페이지당 한 3개? 3개씩 있어요. 근데 베리가 아직 여기에다가 카드를 읽히지 않아서 비활성화돼 있어요, 아직. 그러면은 이 카드, 여기 원래 들어있던 카드를 한번 메카드 스캔을 해볼게요. 피닉스, 베노사, 프린스콩, 독고리, 디스크, 캐논, 네오까지. 여기 끝에는 캐릭터들이 있네요. 오! 대박. 더 높이 날아. 세상에, 친구들, 여기에 터닝 메카드 R 오픈이 있어요. 그러면 캐릭터들이 있는 건 뭐였지? 이건 뭐지? 이거 봐요, 친구들. 나찬이랑 도깨비단이랑 리안이랑 이소벨이랑 안 서서 열심히 춤을 추고 있는데요. 친구들, 카드는 따로 어디 들어가서 하는 게 아니라 여기 카드 스캐너에다가 해볼게요. 베리가 잘 되는지. 오! 붙었어요. 뜬다. 뭐라고 뜬다. 이 카드는 모르겠는데? 아니야, 알아야 돼, 너. 이렇게 해야 됐구나. 친구들, 이렇게 뒤로 했는데 그때는 애들이 나서 모르겠는데 이렇게 하다가 앞으로 딱 하니까 독고리를 캐치했어요. 독고리 멋있다. 독고리 연사 블랙미러 40점짜리. 자, 다른 것도 슝. 떴어요. 오, 이거 하나씩 모으는 재미가 있는데요. 알타 썬더볼트. 너무너무 신기해. 그럼 베리가 지금까지 모은 터닝 메카드 R 카드를 모두 가져와 볼게요. 짠! 엄청 많죠? 이거를 다 카드를 스캔해야 돼요. 하나토스. 왜 안 되는지 봤더니 친구들! 베리가 여기에다가 W를 섞어서 갖고 왔네요. W는 안 되나 봐요. 이번에 에반 블리자드. 똑같은 게 있으면은 안 되겠다. 소드! 베노사 어둠! 친구들, 이거는 우리 메카드 포인트 파워 배틀 할 때 이거 모으는 건데 무적 카드잖아요. 이게 되나 안 되나 한번 해볼게요. 이 카드는 모르겠는데? 베리가 지금까지 모은 거는 여기까지예요. 뭐뭐가 있나 볼까요? 자, 에바는 블리자드 소드만 모으면 돼요. 그리고 타나토스는 커스랑 스펠. 테로는 팡만 모으면 된다. 피닉스는 다 모았지롱. 베노사는 창만. 프린스콩이랑 독고리 거는 아직 못 모았어요. 디스크 캐논도 터닝 메카드 아래 나올 건가 봐요. 네오도. 이 정도면 많이 모은 것 같아요. 그러면은 터닝카 도감에는 얼마나 모였는지. 일반 거 이제 아까는 회색으로 보이던 게 지금은 색깔로 보여요. 타나토스, 테러, 알타. 얜 누구지? 보면은 알겠죠? 동영상? 피닉스! 너무 신기해. 변신한 모습은 이렇게. 왜냐고? 난 죽어도 절대로 안 죽는 불사조니까! 이렇게 설명까지 다 친절하게 써있어요. 이 친구는 베너사. 프린스콩. 이 친구가 독고리. 볼까요? 영상. 무적의 꼬리.
우후. 메카드 할 레이더 진짜 좋은 것 같아요. 이 친구는 아직 안 모았는데 회색이거든요. 비활성화 돼가지고 디스크 캐논 네오인 것 같아요. 터닝 메카드 아래는 총 10대의 RC카가 나오는 걸로. 베리베리 이번에 도감 모드를 봤으니까 게임기도 된다고 했잖아. 게임 모드 해봐. 게임 나 게임 좋아하는데. 그치, 이 메카드 R 레이더에는 게임 기능도 있다고. 한번 볼까요 친구들? 게임 모드. 오 세상에 친구들, 혼자 놀기랑 통신 배틀이 있는데 통신 배틀은 아마 이 메카드 R 레이더를 가지고 있는 다른 친구랑 같이 게임을 할 수 있는 건가 봐요. 봐봐요, 이렇게 연결을 위해 상대방과 다른 번호를 선택하세요. 상대방은 기다리고 있지만 베리는 상대방이 없어요. 다음에 에반 꼭 메카드 R 레이더를 갖고 있는 사람을 찾아줘. 안 되니까 베리는 오늘은 혼자 놀기로 해볼게요. 오! 세 가지 게임이 있는데요. 레이싱. 처음이니까 쉬운 걸로 해볼게요. 쭉 가. 아 뭐야, 엄청 쉬운 거네요. 이게 구멍에도 빠지면 안 되고 바위에도 부딪히면 안 되고 이 라바콘에도 부딪히면 안 돼서 베리 엄청 잘하는데 지금? 밤이 됐다! 야, 안 흘러도 되는구나, 앞으로 가는 거는. 카드를 선택해주세요. 세 번째 거! 이야! 아 친구들! 이게 카드를 스캔하지 않아도 게임을 통해서 카드를 얻을 수 있는데 세상에 친구들, 베리가 아이언 펀치를 얻었어요. 이번에는 선물 찾기 상자 쉬운 걸로. 뭐지? 아 이거 결정하는 건가 봐요. 아 이건 터치. 오! 여기서는 가운데. 어디 가죠? 친구들, 1, 2, 3. 이번에 한번 첫 번째 거. 이야, 선물 줬다! 카드를 또 선택해달래요. 이번에는 첫 번째 거. 제발, 없는 거 나와라! 꽉 나왔어. 그 다음에 이번엔 세 번째 게임, 메카드 찾기 쉬운 걸로. 오! 누르는 건가? 아 이거 마이너스만 되는데요? 됐다! 아 무적의 카드를 고르면 되는 거예요. 어우 식은땀 나. 카드를 또 선택할 수 있대요. 이번에는 에반 네가 골라봐. 나는 이거 세 번째. 아 에반 진짜 너가 꽝 골랐잖아. 아 나도 처음이었잖아. 봐줘. 그래 봐줄게. 지금까지 베리가 게임 모드를 다 해봤는데 오 이게 어려운 난이도를 선택하면은 진짜 어려울 것 같아요. 친구들 이거 게임은 다른 친구들이랑 통신 연결해서 하는 것도 진짜 재밌을 것 같아요. 이 메카드 레이더 얼마나 조종이 잘 되는지 한번 책상 위에서가 아니라 바닥에서 놓고 한번 해볼까요? 뭐야 테로? 아니 저번에 에반이랑 타나토스랑 베노사랑 알타랑 다 데리고 놀아줬으면서 나는 왜 빼? 그럼 오늘은 테로로 레이싱을 해볼까요? 그래 테로도 달리고 싶을 거야. 테로 오늘은 너가 달리고 와. 그것도 메카드 알 레이더로 말이야. 좋아. 테로 너한테 미션을 줄게. 지금 이 공간 어디인가 내가 이 알 카드를 숨겨줄 거야. 근데 내가 숨기고 내가 찾으면 어떡하지? 자, 숨겨주세요. 자, 알카드를 숨기고 이 공간 안에서 테로랑 산책을 하고 있을게요. 숨겨주세요. 웅슝. 카드가 요 안에 있긴 있나요? 어디 있을까? 왠지 저 빨간 소화기가 의심이 돼, 테로. 저쪽으로 가볼까? 우리 메카드 알카드가 빨간색이잖아? 저 보호색을 이용해서 촬영 친구가 숨겼을 거야. 아, 좋았어. 나의 예감이 맞았어. 테로, 가는 거야. 슝! 캐치! 야! 승리 세레머니. 야. 좋아! 앞으로 이 메카드 알 레이더로 마구마구 연습을 해주겠어. 테로, 너도 각오하라고. 흥!
근데 다음엔 누굴 데리고 어디에서 레이싱 연습을 할까? 친구들의 의견을 반영해서 어떤 친구와 어떤 메카니멀과 어디서 레이싱 연습을 하면 좋을지 댓글로 써주세요. 그럼 베리가 그쪽으로 가서 레이싱 연습을 열심히 할게요. 이 메카드 알 레이더로 거꾸로 들었다. 짠! 좋아요도 눌러주세요. 구독도요.